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상의 양식 제18탄입니다. 여러분 한 3분의 1 정도 온 것 같네요. 예. 아직까지 3분의 1 정도인데 제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이거 할 때마다 해설을 하고 한 줄 한 줄씩 읽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 정말 여러분 이런 좋은 책이 있어서 그죠? 우리가 우리 삶이 또 더 빛나고 또 우리가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고 할까요? 왜냐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 위대한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성찰 이런 것을 해 두신 덕분에 또 그것을 이렇게 책으로 펴내신 덕분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런 영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그 신문을 보는데요. 지금 뭐 김현성 교수님인가? 예, 그런 분이 계시는데 지금 무려 102세라고 합니다. 102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라고 하시는데 철학과시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하니까 구구절절 이렇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고 예. 어떤 그리고 그렇게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근데 그 젊음이 육체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젊음, 네, 개방성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역시 독서를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런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죠. 네. 자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제 앙드레지드가 하는 말씀이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쭉 보면은 예, 젊은 시절에 대한 그런 회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수련을 해왔는지에 대한 것을 지금 소소한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저녁 되면 낯선 마을에서 낮 동안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정으로 다시 모여드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지만 이 앙드레지드는 가정을 비판합니다. 이 가정을 왜 비판하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아주 안온하게 그렇죠? 있을 수 있지만 또 안일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빼앗기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앙드레지드가 가정을 비판하는 것은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그걸 가정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테두리를 비판하는 거지 가족이라든지 뭐 가족 구성원을 비판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일하러 갔던 아버지는 피로하여 돌아오고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집의 출입문이 한순간 방긋이 열리며 빛과 따뜻함과 웃음을 맞아들이고 나서 다시 닫히면 밤이 왔다. 일상의 어떤 그런 무한히 반복되는 그런 의미 없는 시간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죠. 권태로운 시간들. 방랑하는 것들은 무엇이든 더 이상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바람은 밖에서 파르르 떨고 있었다. 가정이여, 나는 너를 미워한다. 그렇죠? 여기서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정적인 의미입니다. 그죠? 한정적인 의미. 그냥 뭐라고 그러냐. 그, 가정이 상징하는 그런 폐쇄성.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앙드레지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앙드레지드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청교도적인 어머니 밑에서 아주 폐쇄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저기 뭐 누나들 있고 다 여자들에 둘러싸여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그 어머니께서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게 하도 많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자기가 그게서 내면화돼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막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깥으로 뛰쳐나가가지고 그 여행을 하면서 비로소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도 들어가 있는 걸 겁니다. 밀봉된 가정, 굳게 닫힌 문, 그쵸? 그러니까 폐쇄성을 상징하는 여기서 가정 그런 얘기 그겁니다. 행복의 인색한 점유, 그쵸? 자기들끼리만 행복하고 그걸 나눠주지 않는, 그쵸?
때때로 나는 어둠에 묻혀 어느 창유리에 몸을 수그리고 오랫동안 한 집안의 관습을 엿보기도 하였다. 참, 이게 행복의 인색한 점이요. 우리만 행복하면 된다. 그러니까 가정을 가진 분들이, 저도 예전에 보면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주 폐쇄적으로 아주 뭐라 그럴까,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면서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쵸?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주의자로 변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에 되게 너그럽죠, 좀. 가정을 위해서 막 미치도록 그렇게, 그죠? 뭔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에이, 뭐 그렇지. 가족을 위해서, 남자라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족 이기주의라고 할까? 그런 게 모이고 쌓이면요, 결국은, 그 사회가 어떻게 남아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강드레지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집안의 관습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는 등불 옆에 앉아 있고,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자리는 비었다. 어린 아이 하나가 아버지 곁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제 양드레지는 이걸 보면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자 나의 가슴은 그 어린 아이를 불러내어 길 위로 데려가고 싶은 욕망으로 불어 올랐다. 그죠? 아이에게, 그죠? 아이에게 여행과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개방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해 주고 싶게 한, 싶은 그러한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인데, 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참 생각해 보면요. 그죠? 우리 가정에서, 근데 이거 가정 교육론과도 연관이 되는데, 어린애들, 뭐, 이렇게 뭐지? 어린아이들, 이렇게, 게임 너무 많이 한다 하면서 막 질책하고, 그렇죠? 꾸짖고 막 그러는데, 게임 뭐 중독에 빠졌다는. 근데 만약에 우리 부모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그렇죠? 도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도시 환경이라는 게 진짜 엄청 안 좋은 건데, 어쨌든 좀 교회라도 나가가지고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보듬어보고 자연의 위대함 이런 거나 그런 거를 접하게 해준다면 애들이 과연 계속 그렇게 그 게임에만 빠지게 되고 그럴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서 꽉 이렇게 애들한테만 뭐라고 하죠? 근데 부모에게도 큰 저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책을 읽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는 책을 읽으라고 한다든지, 예? 그런 것도 많죠. 자, 그 다음날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그를 보았다. 여기서 이거는 그거죠. 그는 그 소년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아이, 어린아이. 다음 날에는 그에게 그 다음 날에는 그에게 말을 붙였다. 나흘 뒤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왔다. 이거는 일종의 상상이에요. 실제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메나이크라고 하는 인물의 그거를 빌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화요, 우화. 실제 있었던 게 아니라, 뭐, 누 납치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찬란한 벌판 앞에서 그의 눈을 열어주었다. 자, 진짜 그야말로 탁 트인 곳에서 그 벌판이 그를 위해서 트여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 그 순간에는 오롯이 그 아이한테만 의미를 가지고, 아이는 그 자연은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거지만, 그 존재, 우리 인류, 우리 생물체가, 뭐, 그죠? 지구가 형성된 이래로 몇십억 년 동안, 그 어떤 생명을 유지해왔던 그 터전,
그것을 그것이 숭고하게 어떤 행복의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오로지 그 사람만을 위해서 트여 있다. 그렇죠? 그리하여 나는 그의 영혼이 더욱 방랑의 맛을 들여 마침내 즐거움을 느끼도록 가르쳐 주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는 지드가 처음에 이렇게 방랑하는 이러한 모습을 처음에는 노마디즘이라고 불렀어요. 노마디즘. 유목민들이 그죠? 유목민 그 노마디즘이란 말이 있죠. 한 군데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유랑하면서 어떤 그런 방랑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정착하지 않고, 그죠? 정착민과 반대되는 것.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움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 근데 이것은, 방랑은요, 결국은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반도덕적인 것과도 통하죠. 그죠? 우리 인간은 어디서든지 정착하고, 가정을 꾸려서 그 안에서 폐쇄적으로, 그죠? 자신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 단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사는 것을 더 행복이라고 여기니까. 그치? 하지만 그런 통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덕과 반대되는 것으로 지금 아이를 이끄는 거죠. 이윽고 그 다음에 내게서 마저도 떨어져서 저 스스로의 고독을 맛보도록 가르쳐 주었다. 자, 여러분 그 항상 얘기하지만 앙드레 지드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심지어 이 책의 초반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이 책을 불태워버려라. 이 책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정도로. 저기입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무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심의 세찬 기쁨을 맛보았다. 나는 새벽이 나는 새벽이 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좋았다. 그쵸? 새벽 떠오르는 태양을 보겠어요. 그렇죠? 나는 밀밭 위로 태양을 불렀다. 그쵸? 여러분 태양이 자기의 부름 때문에 뜨지는 않겠지만 그쵸? 하지만 자신은 태양을 원하고 그쵸? 그 시간에 깨어 있었다. 이런 얘기죠. 헬스의 노래는 나의 환상곡이었으며, 환상곡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그렇게 뭐라고 할까 형식을 제대로 막 이렇게 정밀하게 갖춘 곡이 아니라 그죠? 마치 어떤 상념이 이렇게 쭉 진행되듯이 그러한 그죠? 그러한 곡을 얘기하는데 종가스의 곡을 그렇게 비유했고요. 그다음에 이슬은 새벽의 화장수였다. 그쵸?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서 아까 전에도 얘기가 있었죠. 사막이 아니라 풀밭에 이슬로 세수를 하는 광경, 이런 게 있었죠. 그쵸? 그런 거. 그 다음에 지나칠 정도로 검소한 식사에 만족했다.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한 먹는 거, 이런 거, 쾌락을 막 이렇게 너무 막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에서 추구해가지고 생명력을, 그쵸? 보존하는 것. 먹는 것이 너무나 적어서 머리는 가벼워지고 모든 감각이 나에게는 일종의 도취로 변했다. 너무 솔직히 너무 많이 먹으면 야, 저도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요즘에 또 뭐 다이어트를 합시고 뭐 근육 운동도 하고 있고 다이어트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여러분 나른하고 나태해지고 그쵸? 권태롭고 그런 것이 일찍 찾아오죠. 네. 먹는 것이 적으면 감각이 깨어나 있잖아요. 그죠? 그 후 나는 어지간히도 여러 가지 포도주들을 마셔보았지만 단식으로 인한 현기증, 폐양이 떠오른 다음 낯가리 속에 파묻혀 잠들기 전에 훤하게 밝은 아침 속에서 넓은 들판이 넘실거리며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맛보게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도주들을 먹는 마셔봤지만 그것도 도취하게 알코올이 들어서 억지로 도취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도 마셔보았지만 태양이 떠오른 다음에 이렇게 그죠? 어떤 이렇게 쌓아놓은 어떤 집단 같은 거 이렇게 파묻혀 잠들기 전에 그 어떤 환하게 밝은 아침 속에서 벌판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광경. 그런 자연의 광경보다는 훨씬 못하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길을 나서며 지니고 온 빵을 때로는 거의 실신 상태에 이르기까지 먹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일부러 먹지 않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면서 자신의 그 빵을 먹었을 때의 만족보다 그 빵을 원하고 있는 그런 욕망의 상태, 그런 기대의 상태 이런 거를 더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누누이 지금 앞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그럴 때면 자연이 덜 낯설게 느껴지는 듯했고 더욱더 자연이 나의 몸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어떤 절제와 욕망의 지연 이런 것들이 더 자신을 살아있게 느꼈다, 느끼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쇄도하는 외계의 분류였다. 여러분, 분류라는 것은요, 이거 이렇게 쓰네요.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분류, 세차게 이렇게 세차게 솟아 나오는 그런 물의 흐름, 분류. 이게 막 이렇게 막 그런 뭐라 그럴까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욕망 속에서 그 어떤 결핍 이런 것이 있을 때 더 자연이 자신한테 크게 마치 물이 넘쳐 흘러서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큰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에너지를 느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가 이렇게 불렀을 때는 쭉 늘어지면서 그렇게 되지만 배가 고팠을 때는 신경이 곤두서고 먹을 것을 찾으면서 어떤 몸을 움직여야 되는 필요성이라든지 생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러지 긴장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욕망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날카로워지죠. 그죠? 활짝 열어놓은 내 모든 감각을 통하여 나는 외계의 현존을 맞아들였다. 여러분 항상 감각이 현존이다 이런 이야기가 앞서서 앞에 앙드레시 때 이 책의 앞에서 있었습니다. 외계의 현존, 외계가 실제로 외계에 존재하는 어떤 모든 대상들은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감각이 예민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내부로 초대받는 것이었다. 그렇죠? 이게 외계의 현존이 그냥 있고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죠? 그럼 그 존재는 그냥 외부에 따로 있을 뿐이겠죠? 근데 그 감각을 통해서, 예민해진 감각을 통해서 그 현존이 나의 내부로 들어와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치?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은 마침내 시정으로 가득 차 올랐지만, 시적 정감이죠? 시적 정감, 시정. 그쵸? 시를 쓰고 싶은 감정, 이런 거죠? 맞지만 그것은 고독으로 인하여 날카로워지고 저녁이 되면 피로를 느끼게 하였다. 그쵸?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상태에서 고독의 상태에서 그쵸? 그런 시적인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걸 찾아오는 그런 거죠. 자부심으로 나 스스로를 지탱했지만 그럴 때면 지난해 가만두면 너무 사나워지려고 하는 나의 기분을 어루만져 주던 일레르가 그리워지는 것이었다. 자신의 친한 친구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이 너무 지나치게 예민해질 때 이럴 때가 있을 텐데 그쵸? 그 친구의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위로 같은 것들이 또 떠오르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안드레지드는 항상 자기가 신경도 예민하고
그리고 그는 평생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왜냐면, 그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뭐지? 조부문 같은 책이 나왔을 때그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이거는 비도덕적이다라고, 그쵸? 뭐라 그럴까? 너무나 낯설고 이런 것들,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 예술가들은, 또 진정한 예술가들은 대부분 시대를 앞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해받지 못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막 그 뭐, 뭐라 그럴까? 그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타협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변절하는 사람들이죠. 외롭고 고독한 것을 견딜 수 없으면, 그렇죠? 그러면은 예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지금 자신의 친구를 소개하고 있었죠. 일레르라고 하겠죠. 그 자신도 시인이었다. 그는 모든 조화들을 이해했다. 저 하모니, 그쵸? 저 하모니. 자연의 모든 효과는 우리에게 있어. 그 속에서 자신의 대의를 판독해 낼수 있는 열린 언어 같은 것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아름다운 대상을 봤을 때 절로 감정이 시정이 일어나서 그것을 이제 언어로 바꾸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드는 그런 상태, 그렇죠? 그런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는 모습을 보고 곤충들을 노랫소리를 듣고 새를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취를 보고 여자의 아름다움을 분간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니까 곤충 이것은 여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곤충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지만 곤충이라고 하는 대상이 가진 속성 중에 하나인 난다,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러지, 운동 형태, 존재와 운동, 변화,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맞물려지는 총체적인 대상, 그렇죠? 그리고 노랫소리를 듣고 새, 이제 노래 새 새가 있으니까 노랫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라고 하는 존재가 뿜어내는 하나의 효과, 우리에게 주는 감각들, 이런 거. 그것은 에둘러서 우리한테 올 수도 있죠, 이렇게. 그쵸? 새가 보이지 않아도 노랫소리를 듣고, 그쵸? 새를 분간하는 거, 그쵸? 어떤 새인지. 왜 어떤 새가 어떤 새인지 분간하려면 그 노랫소리를 잘 들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취를 보고서 어떤 여인이 걸어간 발자국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 여자의 모습을 또 추측하고, 이런 것들. 이런 데서 또 하나의, 그렇죠?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죠. 모험의 갈망이 또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여러분, 이거 일레르라고 한 자신의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힘이 그를 대담하게 만들었다. 자, 여러분, 젊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험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젊음이죠. 우리 마음의 젊음이여. 그 어떤 영광도 너희만 한 가치는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쵸, 여러분? 이 젊음이 가진 힘, 그다음에 방랑하게 만들고 여행을 하게 만드는 힘, 이런 것을 지금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젊음이란 건 진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죠. 그렇죠? 자, 모든 것을 달콤한 기분으로 갈망하는 우리는, 아무리 욕망을 지치게 하려고 해도 소용없었다. 여러분, 젊을 때는 또 어떤 진짜 온갖 욕망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넘쳐 흐르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그지없이 유별나게 쏘는 맛을 가진 것이었다. 자, 여러분,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자신한테는 독소다.
쏘는 맛을 가진 레몬처럼, 그죠? 감각을 일깨우는 것들이, 그죠? 예.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기다리며 찬란한 청춘을 소모하였다. 그리고 미래로 가는 길이 끝없이 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자, 금방 미래가 다가왔다. 이죠. 우리는 꿀맛과 그윽한 쓴맛을 입속에 가득 채워주는 생나무 울타리의 꽃을 씹으면서 성큼성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단맛 쓴맛을 다 봤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우리 식으로 그 이야기로 하면 파란만장한 삶. 인생의 우여곡절 없이 참 그 평범하게 아주 그죠 아무런 실수도 없이 그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부럽거든요. 하지만 또 그런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관료적이고 그죠 새롭고 창조적인 일은 잘 못하는 경향이 있죠. 둘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지루한 사람들하고는요. 그죠. 정말 뭐라 그럴까 그 단 1초도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젊음에 또 예찬이 또 나오고요. 때로는 파리를 지나가는 길에 나는 며칠 또는 몇 시간 동안 학업에 열중하며 소년 시절을 보낸 아파트에 다시 들러보기도 자신의 거기서는 모든 것이 고요했다. 자, 그러니까 별 이렇게 어떤 그런 어떤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여인의 손길이 가구들 위에 덮개를 씌워 놓았다. 이게 파리의 꼬마유 거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자기 집이 있대요. 네, 며칠밖에 머무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보이지 않는 여인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이야기하는데 어머니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사실은 증오의 심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그렇죠? 손에 등불을 들고 몇 년 동안 닫혀 있는 전문을 열지도 않고 또 장례유 냄새가 확 풍기는 커튼을 걷어 올리지도 않고 이 방 저 방을 돌아보았다. 자신이 어렸을 때 살았던 억압당하던 분위기들 집 안의 공기는 무겁고 냄새가 가득 배어 있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추억들에 그죠? 오직 내 방만이 거처하던 그대로였다. 그쵸? 자기가 더 일찍 떠났으니까 그쵸? 그래서 방들 중에서 가장 침침하고 가장 적적한 서재에는 책장과 탁자 위의 책들이 내가 놓아둔 그대로의 질서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떠난 이후로 어렸을 때 이후로 가보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는 그쵸? 그 침체된 세계를 상징하는 것 같죠. 그중 한 권을 열어보았다. 그러고는 대낮인데도 켜놓은 등불 앞에서 나는 시간을 잊은 채 행복감에 잠겼다. 그쵸? 자신이 그저 어렸을 때 도피처였던 것은 책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런 것에서 또 때로는 거기서 행복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침체되어 있는 방에서 그쵸? 때로는 큰 피아노를 열고 기억 속 옛 곡조의 선율을 더듬기도 하였다. 이거
앙드레시드는 굉장히 음악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쇼팽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는 이분하고 이렇게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거 하나는 공통점이에요. 그분이 좋아하던 작곡가인 쇼팽이고요. 가장 좋아하는 곡이 쇼팽의 밴노래였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클래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 쇼팽의 밴노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음악 일기를 쓰기도 하셨어요. 일기에서 음악 일기를 따로 쓴 게 아니라 일기에서 음악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아니스트의 곡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죠? 연주를 평가하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 곡은 이렇게 치는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그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그럴 정도의 음악의 조예가 깊은 분이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그러나, 불완전하게 밖에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슬퍼하기보다는 차라리 치던 손을 멈춰버리곤 했다. 이튿날 나는 또다시 파리에서 멀리 떠나와 있었다. 그래서 그쵸? 이제 다시 방랑의 벽에 또 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 앙드레 지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쵸? 항상 변화를 추구하고 방랑 노마디즘. 야, 이거 노마디즘이, 야, 이게 경제적인 용어, 경제문화적인 용어로 등장한 것이, 최근인데, 벌써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썼다는 게 참, 좀 재밌습니다. 그쵸? 근데, 이분의 어떤 그런 방랑벽,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고,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감동을 느끼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저는, 진짜 막 가슴에 사무치게 지금 그쵸?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과 함께 살면서 솔직히 지금 돈 한 푼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행복감을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정이 고양되고 그렇죠?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매를 한 마리 봤거든요. 매. 아, 매가 두 마리 있었습니다. 부부인 것 같은데 그 장엄한 그 아름다운 매. 그렇죠? 그러면서 생명의 그런 엄청난 뭐라 그럴까 경이로움, 그 장엄함 이런 것들이 딱 보면서 야 내가 이런 거 도시에 있었으면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거 아닌가, 도시에서 내가 접할 수 있는 거 가끔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먹는 거,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카페벤에 가면 꼭 밀푀유 뭐지 밀크레이프라고 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케이크가 있었는데. 그 한 조각 먹으면서 그 소확행이라고 하는 거, 그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걸 느끼던 그것도 좋았지만, 근데 그것과는, 도시에서는 이제 생명의 어떤 깨어남이라든지, 계절의 변화, 이런 걸 거의 느끼기 어렵잖아요. 그쵸? 뭐 가끔 여행을 간다고 해도, 거기서 사는 게 아닌 이상, 그쵸? 그 변화를 쭉 지켜볼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여기 온 것이 정말 저에게는 참 너무나 큰 선물이고 축복이다. 내가 진짜, 한 가지 불행과 그 저의 잘못과 실수와 치명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자기 부정 때문에 결국 쫓겨나듯이 여기 왔지만 여기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이런 것을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또 4장이 조금 남았는데 또 내일은 또 4장 끝나고 또 5장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일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